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울기가 이 직선에서는, 아, 이거 직선 망년선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기울기가 다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기울기에 대한 그 뭐랄까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 알았지? 기울기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중학교 때 X의 증가량 분해 Y의 증가량으로 배웠어. 이거 당연히 배웠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알 거 아니야. X좌표끼리 뺀 것뿐이야. Y좌표 뺀 게 이거 증가량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X축의 무슨 방향과 양의 방향이지. 그지?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어?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 이게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젠트 특수역을 안 해온 학생들은 이제 못하는 거야. 알려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각도가 특수각밖에 안 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30도일 때 여러분들이 45도일 때 그 다음 여러분들이 60도일 때 이 세 개만 경험이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그럼 탄젠트 30도는 당연히 여러분들 유리화 시켜서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야. 외우면 되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울기인 걸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못 외워서 못 썼다?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이해 갔어? 됐죠? 이 두 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울기에 관련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 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경우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자, 기울기끼리 곱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기울기는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지? 맞죠? 기울기 높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어? 자, 네 번째 또 어떤 경우이냐 여러분들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두 직선이 뭐하다? 평행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됐죠? 혹시 근데 안 돼요 이제 이거 지지고 먹고 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봅시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X 더하기 2Y는 1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있는데 딱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 이거 조금 불편하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고쳐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야. 두 번째 X축과 만나는 점을 P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지. 아 그럼 직선이 형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머릿속으로 바로 돌아가야지 X절편 얘기하는 거고 아 그럼 X절편만 알면 돼? 아 그럼 Y를 엮으면 되는 거네? 그럼 X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X가 얼마? 1이지? 얼마? 1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똑같은 거야. 이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이야? 아 그럼 뭐 구하는 거야? Y절편이니까 X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0 집어넣으면 4분의 Y가 1이니까 아 선생님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Y가 얼마? 4라는 걸 알아낸 거야. 됐잖아. 그럼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겠지. X좌표니까 1,0이잖아. 그 다음에 Q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0,4가 되겠지. 이거를 1형수고 4형수고 어떻게 표현하지? 삽질들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됐고 자, 두 번째 이 두 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요 PQ에 대한 직선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어떻게 빨리 구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한 방에 씁니다. 앞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Y는 해놓고요. 네모칸 쓰시고요. 가로 치시고요. X 쓰시고요. 네모칸 쓰시고 가로 닫고 더하기 네모칸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요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기, 을, 기 자리 누구지? 여기에 들어가는 좌표는 뭐예요? 지나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근데 눈이 뭐야? 여기에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기울기 자리니까 아까 내가 알려드렸던 두 점 나왔을 때 기울기잖아. 그 빼. 1에서 0 빼면 1. 0에서 4 빼면 4야 마사야 마사지. 그럼 여기는 못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4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라고요. 0 넣고 4 넣기 귀찮으니까. 그럼 됐잖아. 답은 뭐야 정리하면 Y는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얼마? 4가 되는 거죠. 요걸 찾는 거 아닙니까? 되셨어? 선생님 이거 보기 없는데요? 이거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어떻게 하는지. 이 보기 다섯 개를 보시면 오른쪽에다 숫자 1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 남기고 넘기세요. 여기에 숫자 남기고 넘기세요. 이유는 보기를 보니까 여기가 숫자잖아. 그럼 됐어. 그럼 여기가 4가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x가 됐고 y가 된 거야. 이제 여기를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돼야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는 거야. 똑같이. 그럼 우변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1이 됐잖아. 계산하면 얼마야? x 더하기 얼마? 4분의 y라는 식으로 얻어낸 거지. 그걸 딱 고르시면 몇 번? 2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어? 됐어? 자, 이러한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죠? 부호. 부호를 가지고 뭐? 사분면을 판단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잖아, 그지? 미지수의 부호를 가지고 사분면을 판단하는 거죠. 좋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자, 뭐 천천히 보자. 일단 이 그림을 주고서 ABC 부호 판단해라. 그럼 ABC 부호 판단을 해서 다시 새로운 1차 함수, 직선의 그림을 그렸을 때 지나지 않는 문면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보자고. 그럼 먼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부터 보지 말고 이거부터 보세요. 제발. 아직도 이거 기울기 헷갈리시는 찐따가 있으면 안 되고,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기울기 음수야 이거. 자 갑니다. 선생님 이거요. 기울기요. 음수에요. 됐어? 그 다음. Y절편. 플러스에요. 됐죠?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얘가 불편하게 보여잖아. 그지? 얘를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 꼴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만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얘는 Y는. 암산으로 해봐. 안 됨, 이거. 넘어가잖아. 그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 정도면 되지?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얘가 기울기잖아.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얘가 y 절편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 얘가 플러스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a 이거 잡으라고. 그럼 하는 거야.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얘가 부호가 뭐 나와야 돼? 얘 부호가 플러스 나오면 되지. 얘가 플러스라면 어떻게 주면 돼? 부호가 같으면 되지. 그럼 A하고 B가 부호 같은 거야. 그럼 두 개 있잖아. 뿔뿔 아니면 마마잖아. 뿔뿔만 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이제 뭐야? 이제 뭐야? B하고 C야. 요거 봤더니 요것도 뭐야? 이건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하고 C의 부호는 어때야 돼? 쓰지 마. 쓰지 마. 그냥 봐. B하고 C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지. 그럼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고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됐잖아. 그리고 어떤 걸로 해요? 괜찮아. 아무거나 해도 돼. 다 똑같이 나와요. 이걸 적용하는 거야 이제. 다시 해볼게. 요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보기 좋은 식으로 바꾸면 남산 때려봐.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5분의 C분의 bx 마이너스 c분의 뭐가 돼요? a가 됐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다. 요게 y 절편이지. 됐잖아. 어떤 걸로 할 거야? 이걸 왜? 형을 해볼게. 그럼 뭐예요? 이거 뿔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다르지. 다르지. 그리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뭐야? 기울기 뭐야? 양수지. 두 번째. A하고 C, A하고 C. 부호 다르지. 부호 다르지. 그게 어차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Y 절편도 뭐야? 플러스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림 그릴 거 아니야. X, 아, 기울기가 플러스고 Y 절편 플러스. 일단 기울기 플러스는 어떻게 해야 돼? 한목연선. 해봐. 그렇지. Y 절편은 플러스지. 여기 찍으면서 밥 먹는 손 끝났지. 어디 안 지나? 사사 안 지나잖아. 답은 4번. 여기 풀어야 돼. 이 속도로 풀어야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오케이. 한번 이제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세 점이 있고요. 여러분들 밑줄 쳐야죠. 뭐? 한 직선이. 풀이는 쓰지 마. 간단한 메모만 쓰세요. 간단한 메모만 쓰시고, 풀이나 나중에 다 키셔도 되니까, 간단한 메모만 쓰세요. 우리가 이해갔어? 간단한 메모, 뭐 팁 같은 것들은 써놓으시고요. 기억을 하셔야죠. 아, 한 직선 위에 있구나. 한 직선이 있구나. 자, 한 직선 위에 있구나. 여러분들, 풀이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는 거 어떻게 두 개 있냐면, 이렇게 있어. 잡아봐. 내가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렸어. 그럼 선생님,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두 점을 가지고 직선방정식을 만들어. 안 됐어? 아니 세 점 다 필요 없잖아. 직선방정식 만들려면 몇 개만 필요하면 돼?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구한 후에 여기다가 나머지 점을 대입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붙여도 되고.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지. 누구와? A, B의 뭐와? 기울 기와. 그지? 다시. 얘의 기울 기와. 누구? 얘의 기울 기죠. B, C의 기울 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은 그냥 요거 강추하는데, 그냥 요거 누가 오냐? 둘 다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잖아. 자, 그러면 기울기 두 개 구하는 거니까 여기 직관적으로 해보자고. 알았어. 선생님 이거 마일인데요? 선생님 B 이거 1,A인데요? 선생님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O인데요? 그럼 하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 구하자고요? 그러면 가져요 여러분들. A, B의 기울기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됐어? 그대로 빼 그냥. 그 다음 다시 눈이 B, C의 기울기 맞죠? 얼마야? B, C 1 더하기 A 분의 A 더하기 5죠. 한주 잘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그게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지 뭐. 그지? 일로 와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맞아? 마이너스 A의 최고 됐죠? 자,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됐지? 다 이쪽으로 넘어와. 계산하면 얼마?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뒤지네. 됐지? 됐어? 이거 넘어가. 얼마야? 9가 되네. 아 선생님 A값 두 개 나오는데요? 항상 내가 수학에서 답이 여러 개 나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문제를 뒤져서 찾으라 그랬지. 여기서 뒤지면 뭐가 나옵니까? A가 양수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얘만 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3. 끝. 됐어?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A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지나는데 A가 3을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직선이, 이 직선이 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또 어떻게 씨. 뭐라는 거야? 1, K를 지났는데, 그럼 직선방정식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A가 3이므로 집어넣어주시면 얘가 3이란 소리잖아. 그럼 선생님이 직선방정식 구할 때 항상 어떻게 했어? 네모 3개. 기울기, 지나는 점. 됐어요?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면 여기 있네. 1 넣고 3 넣으시면 되잖아. 기울기 할 거야. 기울기 넣읍시다. 이거 두 개 기울기 따져볼게요. 여기다 상관없지. 이거 둘 다 기울기지. 이거 둘 다 기울기지. 그럼 여기 3 넣어. 여기 3 넣을까? 얼마? 여기 3 넣으면 4분의 8. 기울기 얼마? 2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답니까? 1,K를 지난대요. 뭐해라? 대입해라. 여기다 K 집어넣고요. X에다 1 넣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다 뒤지지. 그럼 K 얼마? 3. 깔끔하게 나오죠. 이해하지? 알려, 분명히 개념을 알려줬는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처럼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연산 문제가 아니잖아.
자, 몰라서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는데, 세 점 밑줄 쳐야죠. 뭐를 이루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자, 여기서 팁 알아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이번 시험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두 개가 나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유형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점 세 개가. 두 번째, 직선 세 개가. 이해하셨어요?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점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두 개가 다른 유형이야. 그러니까 뭐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건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외울 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니까. 점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점 세 개가 한 직선에 있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점 세 개가,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구분하라고 했어. 내가 이거 같은 말 아니야. 점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는 거랑, 얘기들아,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랑 다른 문제야. 자, 그러면 점 세 개가, 이건 이따가 다룰게요. 다시. 점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건 점 세 개가 일직선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아까랑 동일한 계산풀이를 하시면 되는 거지. 너희들이 이 말 때문에 이상한 걸로 이해를 할까봐 하는 얘기야. 명심하시고. 오케이? 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이거 썼지? 상황 이르지 않는 부분 내신 파트 두 개밖에 없어. 됐어? 잘 보셔야 돼.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림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점 세 개가 있는데, 자, 이거 그려볼게요. 처음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막 그렸거든. 여기 있대. 아, 좋다, 이거야. 그럼 여기가 뭐 A, 형이 B, B, C, 이렇게. 대충 쓴 거야, 그냥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X축, Y축 안 해도 돼. 됐어? 그럼 잘 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얘 A, B, C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상하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어. 이 직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선 보는 법. 자, 봐봐. 자, 길이가 N인 직선 보는 법. 길이가 N이라고 나와 있는 직선을 보는 법.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Y는 네모, 가로, X, 네모. 이거 보라니까? 아니, 이것만 하면 돼. 이걸 안 해. 이것만 하면 된다고. 직선만 하는 식으로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여기가 길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지나가는 점이라고 했지? 잘 봐. 이거 당연히, 여기는 길기가 뭐야? M이지. 그냥 썼어. 됐어? 그 MX 나왔지, 지금? 여기 뭐 들어가야 돼? 3 들어가야지. 그래야 마삼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M으로 묶이지 않으면 누가 남았어요? 2가 남았잖아.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잘 들어. 딱 봤어. 얘가 지나는 점이 어떤 점이에요? 몇 코마 몇이에요? 이거지. 이 직선은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무조건 어디를 지나는 거야? 3,1을 지나는 점이야. 이것이 이렇게 기울기가 N으로 나온 직선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 직선은 무조건 이 3,1을 지나는 거야. 내 말 알겠니?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선생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됐어? 이 문제를 잘 봤더니 이 3,2가 여기서 문제로 주어진 어느 좌표랑 똑같아요? A 좌표랑 똑같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요, 이 직선은 뭔진 모르겠는데 어느 점을 지나는 겁니까? A점을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게 많지. 겁나게 많잖아.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돼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지나야 되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니? 그럼 여기 지나는 요 점이 어떤 점이 돼야 되겠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거의 중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중점 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된다? 어디를 지나면 되더라? B, C에. 무슨 점? 그렇죠. 중점을 지나면 되고, 중점 M을 써볼까요? 더해서 2를 나누면 되죠? 더해서 2 나눠 0이죠? 더해서 2 나눠 1이죠? 이거를 지나야만 해요. 됐습니까? 그럼 지난다. 뭐해라? 대입해라. 그럼 여기다가 0을 넣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M이 쏙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M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M이 마이너스 2니까 M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직선을 완전 M 구하는 거니? 맞아요? 뭐야? 답이 없어. 어? 뭐 잘못 계산 잘못했나? 중점 맞아? BC 중점 더해서 0 맞죠? 1 맞죠? 0 1 아 이거 바보 멍청이 씨 이거 뭐야 이거 1이잖아 이거 뭐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얼마야? 3분의 1이네 어 미안 됐죠? 어 3분의 1 3분의 1이죠 됐어요? 정답은 2번 어째 아니 3개 나온 건 아니지 알겠어? 직선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왔던 이 상태로 보면 절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직선을 못 떠올려 빈칸 3개 항상 빈칸 3개 다 풀려 그러면 됐나?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다. 거기 여백이 좀 있죠? 오른쪽에다가? 자, 그래서 요거를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 어떻게 넓이를 이등분하느냐 이걸 좀 볼게요. 자, 그림 여러분들이 한 네 개만 그릴까? 자, 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평행사변형 하나 그릴게요. 자주 출제되는 고용들이니까 세 번째 아니 세 개만 하자. 원 하나 그릴게요. 됐습니까? 또 뭐 직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기대치 뭐 됐어? 오케이. 자 누가 직선이 알았어?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어떻게 하면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잘 들어. 만약에 이 점, 첫 번째 경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면 방금 우리 어떻게 배웠어? 방금 전 문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와 여기의 중점 지나야지. 맞지? 됐어?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죠. 맞죠? 평행사변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간단해. 이거 대각선이지. 대각선이지. 평행사변의 성질은 뭐가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나와요. 2학년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요. 그럼 여기는 요 만나는 요 점 있잖아. 요 점만 지나면 돼. 요 점만 지나면 된다. 이 점을 지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이등분하게 돼 있어. 어떻게 그든.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걷어. 넓이 똑같아. 선생님 말 이해하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걷어. 넓이 똑같아. 무슨 말 이해갔죠? 그럼 이 점을 어떻게 구한다? 바라보는 점의 중점. 이해갔어요? 이 점 어떻게 구한다? 바라보는 점의 중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지름이요? 이 원에 뭐 지나면 될까요? 중심 지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원을 이등분할 때 어디 지나면 돼? 원의 중심 지나면 되는 거야. 자, 의문 들어가 봐. 얘가 직사각형이야. 이 직사각형은 이등분하고 싶어. 어디 지나면 돼?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에 마찬가지로 무슨 점? 중점. 대각선이 만나는 요 점. 요 점을 지나면 무조건 반띵하는 거야.
무조건 단팅하는 거야. 단팅하는 거야. 이해했지? 이런 도형들이 나왔을 때 어디를 지나면 너희들이 이등 그러는지 그림으로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을 이등으로 하려면 선생님이 요 바라볼 요 점에 대각선에 중점 지나면 된다면서요. 됐죠? 뭐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겠지? 두 번째, 아니 밑에 있는 이놈도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이 대각선에 중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한 그럼 잘 들어. 이것도 이등분하고 이것도 이등분 하려면 그 직선은 어디를 지나면 됩니까?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그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럼 이 두 점을 못 그는 찐따가 어딨어? 구할 수 있잖아. 바로 해보는 거야. 여기는 이 점이 P라고 만들어버리면 여기 8,4점 3도 안 되시면 써서 하세요. 야, 8, 4, 2, 6 더해서 중점하니까 얼마? 5,5네요. 오케이 바래? 두 번째, 요 점이죠. 그걸 얼마야? 2,0이고 저 새끼는 0,4니까 더해서 이거 Q라고 내가 할게요. 그럼 1,2가 되겠죠. 아이쿠, 그럼 PQ를 지나는 직선만 해주 구할 수 있잖아. 또 빈칸 몇 개? 3개. 알았어? 빈칸 몇 개? 3개. 직선은 우리 요번에 시험은 빈칸 3개로 끝나는 거야. 얼마나 편해? 갑니다. 자, 지나는 점 넣어. 아무거나 넣어. P부터 Q는 네 맘대로야. 뭐 얼마 넣을까? 1 넣을게. 1 넣고 2 넣을게. 됐어? 여기 넣으면 되지. 이 두 점의 기울기니까 P하고 Q의 기울기잖아. X끼리 빼. 4. Y끼리 빼. 3. 됐지 않아? 봤더니 근데 이 꼬라지가 아니야. 문제를 보니까. 그래? 일반형으로 만드는 얘기잖아. 양쪽에 4 곱해. 얼마야? 4, Y는 3, 가로에 X. 그냥 풀게. 그러면 3, X,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잖아, 얘들.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잖아. 1, Y.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얼마? 0이 되는 거죠. 됐어? 이제 비교 때려. 3 똑같네. A는 마사, B는 마이너스 1. A하고 B 곱합했으니까 정답은 4가 답이 되겠죠. 이해하셨나? 어려운 거 1도 없지? 아니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등하는 방법 내가 알려줬잖아. 네 가지 다 알려줬잖아. 끝이야. 얘가 얘도 넓이를 이등분해야 되고 얘도 넓이를 이등분해야 되니까 이 점을 둘 다 지나야 되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일 수밖에 없겠지. 끝. 됐죠? 어렵지 않지? 선생님, 두 직선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해보자. 자,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됐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어? 평, 행 가는 거야. 두 번째 뭐가 있어? 일, 치 가는 거야. 세 번째가 뭐가 있어? 한 점에서 만나는 평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아셨지? 그럼 선생님들이 내는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와, 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 꼴을 물어보지, 항상. 그지? 정리가 안 되는 상태를 물어본단 말이야. 두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뭐만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X분의 X. X 앞에 있는 개수분의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분의 개수. 상수항 개수분의 개수 만드시면 돼요. 이 상수항이 여기에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셨어?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 세 개를 만드세요. 그러면 저한테 보는 거야. 평행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요 놈과 요 놈만 갖고 얘가 틀리면 돼요. 다 했던 거예요. 다 내신을 진도 나가서 다 했던 거야. 머리도 다시 집어넣는 거야.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인데 누군 틀려야 돼? 얘는 틀려야 된다고. 마찬가지죠. 다시 얘는 A-분의 A
얘는 b 다시 분의 b, 얘는 c 다시 분의 c죠. 얘는 어때야 돼? 얘 갖고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왜 왜요? 왜 어떻게 해요?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다 얘야. 알겠어? 이거 아니면 다 얘야. 나머지가 전부 다 이거야. 야, 왜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물어보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 평행하게. 아! 봤더니,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 그럼 바로 이거 쓰는 거지. 이걸 안 쓰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시는 찐따 새끼들 있잖아. 나 아주 패 죽이고 싶은 거야. 막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너 공부 안 하는 애들이야. 왜 그렇게 해? 이게 개념이 딱 잡혀 있는데? 하는 거야? 군수 몇 개 써? 세 개. 쓰는 거야? 불러. 1. 어떻게 써야 되나? 여섯 개야? 1. 분해. 알아? A, 마이너스 4. 잘 보시고. 두 번째, Y 앞에 개수. A, 분해. 얼마? 3, 마이너스 2, A 쓰시고. 그 다음 숫자, 얼마? 마이너스 3분의 3 쓰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분수가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는 같으면 안 되지. 오케이. 이거 반드시 체크하고요. 됐어, 이제. 그럼 요거 먼저 풀자. 되게 중요해, 잘 들어. 요거 먼저 푸는 거야. 풀면 이렇게 곱하잖아. 에이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3 마이너스 2a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얘기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a 값이 여러분들 인수분 하면 마3하고 플러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1 값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답을 다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안 했잖아. 이것도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해. 또 이렇게 곱하는 거야. 선생님아, 이해 갔어? 아, 근데 나갔나?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잘 봐.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이해 가? 자, 그럼 잘 들어. 얘를 여기다가 넣어. 아니, 아무 데가 하나 없어. 얘보다 얘가 좀 편하잖아. 그래서 넣을게. 3 넣어봐. 그럼 1분의 3 빼기 가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A가 3이면 이 세 개가 다 같아지는 거지. 이하? 요 3은 언제 일 때 값이야? 그렇죠. 써놓으시는 거예요. 일치할 때 답이야, 얘는. 이해갔지? 그러면 답은 얘가 되는 거지. 요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일 때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 그러면, 문제 될 거야, 선생님. 여기서 변형으로 들어갈게.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뭘까? 돌발 주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뭘까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어? 이거 아니면 다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평행일 때, 일치할 때 빼고 나머지 다잖아. 그럼 답이 뭐겠어? 난 뭐라고 쓰면 돼? A는 뭐가 아니고, 3이 아니고, A가 뭐가 아니면 돼.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 빼고 나머지가 다 이거라니까? 그럼 이건 외우지 마. 이거 아니면 다 이거라고. 근데 물론 이거 물어봤잖아. 그 이거 구한 게 이거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가 다 다르겠지. 그렇게 해야 이 세 개가 완벽하게 아웃되어서 개념 탑재가 된 거야. 빨리 내면. 지금 직선이 몇 개가 나왔어? 몇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잖아. 맞니? 직선 두 개가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좌표 평면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대. 이 평면이 직선 두 개 갖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대. 10초만 머리 굴려봐. 어떻게 돼야 되니, 두 직선이? 평행이면은 하나, 둘, 세 개 나오지. 그거야. 그거라고. 자, 살짝만 정리하면, 자, 두 직선이, 얘들아, 두 직선이, 이거 뭐 쓸 필요도 없지만, 자, 평행이야.
그러면 나누어지는 평면의 개수는 몇 개야? 세 개다. 방금 세 개다 걸었잖아, 너희들이. 그죠? 두 번째, 만약에 두 직선이 일치야. 둘이 일치해. 평면 몇 개? 도대체 두 개가 되는 거지. 이 말을 이걸로 바꾼다고.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세 번째 어떤 경우겠어? 세 직선이 어디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대각선 크로스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들.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얘는 네 개야.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세 부분이었으므로 어디를 따라가시면 돼? 요거 따라가시면 되고 이 얘기는 뭐야? 두 직선이 뭐란 얘기야? 평행이란 얘기야. 그럼 푸는 거는 여러분들 방금 앞번호 문제와 똑같죠? 끝. 오케이? 이 세 직선에 무엇을? 교점을 이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된대. 자, 그럼 이 상태는 문제 못 풀어. 그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 개의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라고. 이렇게. 그럼 만난 점을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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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그럼 여기가 직각이면 여러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직각 표시하는 순간 무슨 얘기라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그지?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이랑 어떤 놈의 수직일까라고 직선을 유심히 보는 거야. 직선을 유심히 관찰을 안 하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자, 봐봐. 자, 이 x 더하기 y는 직선만 관찰하자 그랬어. 관찰만 하면 돼. 관찰 하나도 하지 않고 얘를 그냥 식으로만 보면 못 풀어. 자, 보자. 일단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서 확실하게 나온 건 얘하고 얘지. 숫자가 나왔잖아요.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럼 얘하고 얘는 수직이 아니지.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할게. 그러나 돌아와.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를 1번 직선과 2번 직선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1번, 얘가 2번 하시면 되겠지. 순서는 상관이 없어. 됐지? 그럼 자동으로 얘가 몇 번 되는 거야? 3번 되는 거야? 또는 선생님, 아니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1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 그럼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야? 두 가지 있는 거야. 몇 가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이 유형을 해볼게. 그럼 누구하고 서로 첫 번째 유형은? 여기다 볼까요? 2번과 3번이 수직인 경우가 되는 거고 2번 경우는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씩이 수직이 되는 거죠. 되었어? 그럼 계산해볼게. 2번과 3번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 또 공식을 또 안 해요. 무식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공식만 안 해요. 그럼 너희들이 힘든 거야. 내가 힘든 게 아니야. 무식한 거지, 그거는. 진짜 무식한 거지. 어? 그럼 무식한 거야, 그거는.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야.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 나오면 돼. 간단하잖아. 뭘 어렵게 푸냐고. 갑니다. 2번과 3번이에요. 상수하고 신경 쓸 거 없잖아. 곱해. 3. 곱해. 4a. 0 나오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그럼 a는 얼마 나오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되었어? 이게 1번과 3번. 이해하는 거야. 얼마야? 2 더하기 a. 0 나와야죠. a 얼마? 마이너스 2. a 값 구했고 이 새끼 뭐하래? 곱하래. 정답은 2분의 3. 몇 번? 5번. 깔끔하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개념과 공식만 알면 요번 기말고사 오면은 진짜 쉬워. 진짜 쉬워. 그리고 유형이 뻔한 것만 나와. 뻔한 것만 나온다고. 내가 감히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고민할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게 뻥인지 아닌지. 충분자료야.
보면 돼, 애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 그냥 보는 거야? 외고 들어가는 거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세 개의 직선이. 그럼 직선 세 개가 나왔으니까. 자, 또,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써놓자. 0. 다음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다음에 또, 5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15는 0. 해놨어, 이제. 보기 편하게 해놨어. 그럼 보기 편하게, 아까보다 보기 편하잖아. 해놓고도 보는 거야. 어, 선생님, 이거 완벽한데요? 퍼펙인데요? 얘만 k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됐잖아. 됐지? 그럼 봐. 얘 기울기 얼마야? 1이지. 얘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 얘는 뭐야? 수직이지. 수직이지. 아닌가? 확인했지. 곱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더하면 0이잖아. 그리고 1번과 2번은 수직이야. 수직 하나 그려와. 이렇게 그려오라고, 이렇게. 이거 1번, 이거 2번 대충 그려놔. 그렸어? 그럼 얘만 그리면 되잖아. 그럼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거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잘 봐. 나머지 한 직선이 첫 번째 다른 직선과 애기들 뭐 하면 되니? 그렇죠. 평행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나머지 직선이, 그렇죠, 여기 저 교점을 지나면 돼요. 이해 가셨어? 그 요때 때 구하는 거야? 그 요때는 어떻게 구하게 돼? 서로 다른 직선과 평행한 거는. 자, 이거 기울기 얼마야? 빨리 얘기해. 1, 1이라고 했잖아. 이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기울기가 1이든지 아니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암산 때려. 넘어가니까 K분의 5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K분 오니까 K분의 5가 1일 때는 그때 K는 얼마야? 5지, 그지? 이게 이거일 때는 그때 K가 얼마야? 마이너스 5죠. K 두 개 구했죠? 나머지 교점을 지나야 돼. 그럼 이 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시면 돼요? 요 두 개를 연립방정시켜서 교점 구하시면 되겠죠. 재빨리 바로 더할게요. 바로 더하면 이 x는 더하니까 2구요. x 얼마? 1. 그 y 얼마? 1. 1,1이야. 이거의 교점이 1,1이므로 이 나머지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면 되겠지? 지난다. 뭐해라? 대입해라. 블럭.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5는 0. 딴딴딴. k값 얼마? 10이 나오는... 아니, 마십이냐? 마십이지? 됐어요? 그럼 K 3개. 개수 구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더하면 없어지고요. 답은 얼마? 마이너스 11번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자, 이제 12번 유형부터는 이제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오죠. 수직인 직선이 나와요. 그죠? 수직인 직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뭐 그림으로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에 2,3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 요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의 이름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야. 그럼 뭐냐면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게 아니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요 색깔의 직선이 얘가 쭉 가다 보니까 다시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점? A,6을 다시 뭐 한답니까? 지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갔어?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요 녹색의 직선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 너희들 이 직선의 기울기 압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랑 얘랑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이거에 기울기에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얘 기울기 되는 거야. 상대편 기울기 역수에 마이너스.
상대편 기울기 역수의 마이너스. 상대편 기울기 역수의 마이너스. 그럼 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기울기는 4분의 3이겠지. 아 그러면 이 새끼의 기울기는요 4분의 3이네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식을 써보면 되는 얘기지. 그럼 이거 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L 쓰면 여러분들 Y는 해놓고, 자 선생님 어저께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거죠. 직선은 네모 3개로 끝난다. 네모 3개로 끝난다. 집어넣자. 여기에 뭐 들어가시면 돼? 우리 방금 구한 기울기 4분의 3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점은 요거 넣으시면 되겠죠. 얼마? 2하고 3 넣으시면 되겠죠. 내 말 이해 갔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직선이 뭐를 지난대요? A,6을 지나니까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대입을 하시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X에다 A를 대입할 거야. X에 A를 대입할 거 얼마? 4분의 3 해놓고 A-2 더하기 얼마? 3이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넘어가니까 얼마야 이거? 3이고 4분의 3 A-2죠? 양쪽에 뭐 곱해? 3분의 4를 한 방에 곱하죠. 3분의 4를 곱해주시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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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그럼 A 빼기 2가 4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지? 어렵지 않지? 응? 뭐 사람 틀렸냐? 6 4분의 3 A 넘어가면 3이죠? 3분의 4 곱했죠? 4죠? 넘어가면 6 맞는데? 아 이거 마이너스구나. 이거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네. 이거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어 그냥 틀렸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되더라? 여기다가 이거 플러스, 이 마이너스 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 되는 거지. 그지? 이게 플러스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되는 거죠. 뭐 틀렸네? 뭐 얼마예요? A가 4, 2가 답이 돼야 되겠네. 이해갔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잘 안 보였어. 이거 마이너스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방금 우리가 배운 원리를 써먹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요상하게 그림만 나오면 이제 애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일사분면에 정사각형 ABCD가 있대. 응 좋다 이거야. ABC가 있는데 그림 다 봤죠? ABCD가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CD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에요. 어, CD? 아,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 직선 방정식의 L을 뭐라고 문제 뭐라고 했어? AX. 얼마? Y는 AX 더하기 B라고 놓자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그래?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이거의 기울기가 어때요? 같죠? 평행하니까.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A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리고 기울기 얼마가 될까요? 이거 기울기는 X끼리 빼고 Y끼리 빼시면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선생님 A의 기울기는요 얼마?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시면 되는 거고 좋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울기만 안단 말이야. 그 Y절편을 몰라. Y절편을 몰라. 얘가 지금 쭉 이렇게 가서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얼마인지 퀘스천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이거 좀 볼까요? 선생님은 뭘 구하고 싶어? 요 D 점 하나만 알면 되지. 기울기 아니까. 또는 이걸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 점 C나 또는 뭐? 점 D를 구할 거예요. 됐지? 점 C나 점 D를 구할 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구할까? 선생님 점 D를 구할게요. 자, D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거의 기울기하고 수직이잖아. 그 방금 이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이거의 기울기 y는 얼마? 3분의 4x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 네모 알지? 네모 알지? 이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납니까? 요 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여기 0 넣고 3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봐. 식이 y는 얼마? 3분의 4x 더하기 3이 된 거야. 후회가 이해갔니? 그럼 요 직선이 뭐라고요? 요거예요. 됐냐고? 따라와. 그러니까 직선 여러분들 여러 개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풀면 안 돼. 됐어요? 자 그럼 봐야 돼. 자 문제 구해놓고 스톱. 자 이제 보자. 또 이러한 행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잘 봐. 이렇게 만들었어. 네,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가 3이지? 여기가 4야? 이거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이게 4지? 이거 길이가 얼마야? 3이지? 그럼 얘들아, 이 도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전부 다 어떨까? 합동이지? 왜 합동인지 확인을 시켜볼게. 합동이 눈에 보이시는데 이유를 얘기를 하면 여기 각을 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각을 점이라고 할게. 그 여기가 직각이야. 그 여기를 선생님이 이게 X라고 할게요. 여기 각을. 여기서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이야. 자 그러면 여기 점하고 X 더하면 몇 도 나와요? 90도 나오죠? 맞아? 그럼 봐봐. 여기가 X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점이겠지. 여기 X겠지.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네 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 뭐예요? 합동이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게 다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4니까 여기 얼마? 3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3이겠지. 여기가 4니까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4겠죠. 여기 얼마겠어요? 3이겠죠. 여기 얼마겠어요? 4겠죠. 여기 얼마겠어요? 3이겠죠. 여기 얼마겠어요? 4겠죠. 여기는 3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 점이나 뭐 이 점 중에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데 야 이 점 C하고 D 중에 어떤 점이 좀 편합니까? D가 편합니까? 여러분들 C가 편합니까? 이렇게 봤더니 C의 좌표가 더 편하지? C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여러분들 몇 콤마? 7,4가 되는 거지. 이해갔죠? 그럼 얘가 7,4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아까 구해놓은 요거에서 요거의 직선면식이 뭐라고 그래? y는 해놓고 불러봐.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가로치고 x 네모 더하기 네모인데 얘가 지나는 점이 얼마 넣으시면 됩니까? 이게 7 넣으시고 4 넣으시면 되겠죠. 지금 뭐야? 요 직선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정리하면 답이 될 거야. 오케이? 빨리 메모로 할게요. 자, 보시면
두 점이 있고 두 점 AB, 선분 AB에 대하여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직선 AB,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요거라고 하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보면 그냥 봐봐.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어. 그럼 A를 찍어. 아, 선생님 A가 1,5군요. B 찍어. 선생님 4,2군요. 됐어요. 또 여기로 2였어. 그래서 선분이 나올 거 아니야. 얘를 몇 대 몇으로? A부터 1이니까 요만큼 요만큼 됐죠? 그때 여기 점 요 곳을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을 모아하면서 지나고 이 선분 AB의 모임 수직인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요 직선 L을 구하라는 문제지. 그럼 두 개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이거 기울기 구해서 역수의 마이너스지. 그 다음 이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구할 건 두 개죠. 뭐예요? 얘의 뭐? 기울기와 그 다음 점 P만 구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지. 그럼 기울기를 얼른 구해놓자 얘기야. 이 새끼 기울기니까 X끼리 빼 3 Y끼리 빼 마 3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의 기울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1 나왔고 자 점피를 구하는 거야. 얘는 이걸 무슨 점인가 여러분들 내분점이라고 문제에 나왔잖아. 1대 얼마 2라고. 그럼 점을 바로 구하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 띵띵 내분점 세팅하시는 거 알죠. 1 더하기니까 여기 3 쓰시고 3 쓰시고 X점 집중합시다. 얘랑 2에 곱하니까 4 얘랑 2에 곱하니까 얼마 2 Y점 집중합시다. 얘랑 얘 곱하니까 2 얘랑 얘 곱하니까 10 됐죠? 그럼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2가 될 것이고 3분의 10이니까 4가 되겠지. 그럼 2,4잖아 그럼 직선 나왔네. 직선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어디서 Y는 해놓고 기울기 1이니까 1 가로치고 X 빼기 네모칸 더하기 얼마? 네모칸인데 지나는 점 2,4죠. 여기다가 2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X 플러스 얼마? 2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선생님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 그 얘를 맞추고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Y는 해놓고 A의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A가 얼마? 1 B가 얼마? 플러스 2 그럼 A하고 B 어떻게 해서 더하랬죠. 정답은 얼마? 3이 되겠죠. 1번 답이라는 거지. 16번은 그냥 푸는 방법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했던 거죠. 16번은 그지?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16번? 자 두 점 A가 4,0 B가 2,6인데 문제가 뭐예요? 선분 AB에 무슨 선을 구하래? 수직 2등 분선 수직도 해야 되고 2등 분도 해야 돼. 맞죠? 선생님 설명해 드렸죠? 야 여기 A가 있어. 야 여기 B가 있어. 이렇게 이었어. 선분이 있단 말이야. 그 여기 좌표가 4,0이고 여기 좌표가 2,6 됐지? 자 이걸 였을 때 이거에 수직하면서 2등도 해야 되니까 먼저 이거에 중점 찍으시고요. 됐죠? 얘가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수직이잖아.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겠어? 점 어디를 지납니까? M을 지나죠. 됐어요? 그럼 기울기, 이거 기울기 뭐 할 거야? 그럼 이거 기울기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이거 기울기, AB의 기울기는 4 빼기 2, 2분의 0 빼기 6 마이너스 6이지.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이거 기울기가 마3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중점 지나자고. 중점 M 어떻게 구하시는 거야? 다 더해서 2나노니까 3이고 3,3이 되겠죠. 그럼 답 쓰겠죠. 답을 바로 쓰시면 Y는 해놓고 기울기 3분의 1이지. 3분의 1을 쓰시고 가로치고 X 빼기 지나는 점 3,3을 지나잖아. 양쪽에 뭐 하시면 돼? 3을 곱할게. 양쪽에 3을 어떻게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됩니까? 미친 짓이죠? 전체의 3을 곱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3, Y는 이렇게 분배 곱하시면 여러분들 X 빼기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되었어. 정리 다 이쪽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3y 더하기 얼마? 6은 0이 될 것이고 요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찾은 몇 번? 5번 답이 되겠네. 그지? 뭐 이상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무엇을 가지고 만든 문제인지만 아시면 해법이 나와. 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대요? 마름모가 있대요. 마름모.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아, 선생님, 마름모에 성질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거야. 마름모의 성질. 그럼 여기서 마름모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각선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각선. 자, 먼저 당연히 모든 변의 길이 같은 건 당연한 거지. 첫 번째,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지? 두 번째, 대각선이 서로 뭐해? 이등분하는 거야.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고 서로 이등분해. 어? 이거 합치면 뭐예요? 방금 우리 풀었던 수직 이등분이지. 그거야. 그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제가 막 문제 보냐면 요 B하고 요 D를 지나는 이 직선 L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L을 구하라는 거야. 이걸 구했더니 이 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 됐대요. 이게 됐대. 그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볼게. 이거의 기울기는 이렇게 볼까? 이렇게 크면 요 두 점, 즉 요 A와 C를 이은 요 대각선으로서 후직이지. 아, 그렇구나. 선생님, 기울기 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요거의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역수하면 되지. 그럼 이 새끼 기울기 구해보자고. 헷갈리지 않게, 자, 시험 볼 때 반드시 이거 돼 있으면 너희들은 실수를 한단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좌표처럼 써놓고 하세요. 이렇게 계속 건방지게 읽지 마시고. 네, C 이거야. A는 얼마? 1,3이야. 사람 심리가 그래. 이렇게 놓으면 3콤마 1이 되게 많아. 그러지 말라고. 좌표 써놓고. 자, 이거 기울기 구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4분의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역수의 마이너스면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될 것이야. 그럼 두 번째. 뭘 구하시면 돼? 여기는 요 중점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점은 BC는, B하고 D의 좌표는 모르니까 이거의 중점을 구하나, 이거의 중점을 구하나, 똑같이 그걸로 구하는 거야. 여기에 중점 M을 구합니다. 됐어? 그러면 이걸로 중점 구하니까 얼마야? 얘가 더해서 2 나오니까 3,2가 되겠죠. 그럼 두 개에서 답 쓰시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럼 답을 이렇게 써볼까? 어떻게 쓸 수 있겠어? Y는 얼마? 2 가로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정리를 하는 건데 얘랑 얘랑 비교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보라고. 만들어볼게. 그러면 싹 넘겨 이쪽으로. 그럼 얼마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얼마? 0. 확인해. X 같지? Y 같아. 그럼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사. 마일 마사. 뭐 하랬어? 곱하랬어. 답은 4. 얼마나 깔끔합니까? 점 A가 3,2에서 직선 저거에 내린 수선의 발이요. 밑줄 쳐야 되겠죠. 수선의 발. 이게 또 무슨 말 뜻인지 어휘를 몰라서 또 뜨시는 또 찐따들이 많아요. 수선의 발. 야, 무슨 얘기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에 얘들아 A라는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이 3,2에요. 됐죠? 3,2인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직선의 이름이 문제에서 나온 얼마? Y는 X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뭐를 그려요? 수선을 그려요. 그럼 수선을 걷어. 수선을 거 하면은 야, 이게 땅이라고 생각을 해봐. 떨어지면 발부터 닿겠지? 그 만난 부분이 발이야. 알았니? 이걸 발이라고 그래. 수선을 내려서 만나는 점을 발이라고 그래. 얘가 뭐라고? 수선의 발. 나 분명히 말씀드렸어. 용어 설명. 이게 수선의 발이야. 여기가. 그랬을 때 요 좌표를 뭐라고 하죠? H라고 하자 그랬지. 여기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보이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봐봐. 수선의 발이 당연히 여기가 뭉겠어. 수직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직선의 선행님이 요 직선의 선행님이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L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지.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기울기가 1이므로 이 새끼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해 갔어? 가로 치고 X 빼기 네모 더하기 얼마? 네모가 될 것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직선이 된 건데 얘가 지나는 점이 나왔죠? 여기 뭐 들어가시면 돼요? 3하고 2 넣으시면 되잖아. 아주 정리하면 선생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5가 된 거야. 아이고 L직선이 나왔네. 이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잖아. 요정도 하는 거야. 이건 뭐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교점이잖아. 교점이잖아. 만나는 점.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애기들? 연립하는 거죠. 연립. 그죠? 뭐 하시면 돼? 요 방정식과 함수와 요 함수를 뭐 하시면 된다? 연립 방정식 푸시면 교점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 H의 좌표란 말이야. 그러면 Y는 이거, Y는 이거니까 이것끼리 같겠지. 그럼 푸실 거예요.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넘어가면 2X, 4, X는 2겠네. 여기 좌표는 X는 2예요. 그럼 X가 2면 Y는 얼마겠어? 3이겠지. 정답은 얼마? 2,3이고 두 개 더해서 답은 얼마? 5번이라고 되는 거야. 자, 요 2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분구가 뭐냐, 문구가 뭐냐면 어떤 직선이 나왔어. 나오고 얘가 자 어떤 문자가 나오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지난다. 요 말 실수 모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점을 지난다.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직거리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다시 뭐라 그랬어? 어떤 직선이 문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들 항등식에서 배웠어요. 항등식에서.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요 K랑 상관없이 라는 말은 K로 묶으란 뜻이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끝. 뭐예요? 그 문자 K에 관하여 정리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K에 관하여 정리란 얘기는 K로 묶으란 얘기야. 이해갔어? 즉 어떻게 이런 꼴밖에 하는 얘기야? K 쓰시고요. 가로치고 그 다음 K가 없는 거 해놓고 요 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 그러면 저걸 한 번에 정리를 합시다. 그럼 K 있는 거 쑥쑥 정리시키면 여기에 X 들어갈 것이고 됐죠? 근데 여기에 얼마? Y 들어갈 것이고 없죠? 그 다음 K 없는 거 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얼마? X고요. 더하기 얼마? 2Y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정리가 끝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항상 정립을 해야 돼.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잖아. 맞니?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뭐야? 우변이 0이잖아요. 그럼 얘가 K 상관없이 0 되려면 여기 K로 묶은 얘가 0이고 K가 없는 얘도 0이면 K 상관없이 무조건 좌변이 갑방이지.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어? 선생님 X 더하기 Y가요 0 나와야 돼요. 선생님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6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두 식을 무슨 식하면 돼? 연립 방정식을 문제를 풀어서 x와 y를 구하시면 되잖아. 그때 나오는 그 x값하고 y값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뭐예요?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a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b가 되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풀어서 답 쓰시면 되는 겁니다. 더하면 없어지죠? 그러면 3y는 6, y는 2가 되겠네. 따라서 b가 2가 되는 거고 y가 2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죠? 그럼 A, B 구했고 거꾸로 B에서 A를 빼냈으니까 2 빼기 빼기니까 답은 4. 끝. 됐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이게 딱 유형인데요. 직선 두 개가 있고 얘네가 2, 4 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 직선 첫 번째 거하고 직선 두 번째 거의 형태가 다르지. 직선 첫 번째가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딱 떨어지게 돼 있잖아. 직선 1번의 직선은 얼마가 돼요? Y는 X 플러스 4가 되죠. 그 2번 직선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다고 쳤으면 Y는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뭘로 하셔야 돼요? M으로 묶으셔야죠. 그냥 보시면 안 되지. 그럼 X-2 해놓고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딱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딱 어떻게 해석하면 돼? 소영 해석 어떻게 해요 이거? 발음부터 길기가 M이고요. 반드시 이 콤마 1을 지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길기가 M이고 이 콤마 1을 지나는 거야.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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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길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문제 보면서 그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그림 그려보자. 근데 보시면 자, y는 x 플러스 4예요. 맞아? y는 x 플러스 4. 그럼 여러분 그림이 기울기 양수니까 이거고요. y대표는 4겠죠. 됐어? 이 그림을 그리신 애가 이거겠죠. 됐죠? 거기 만나는 저기 얼마야? 마이너스 4가 x절편이겠지. 그럼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1번 직선이야. 그럼 2번 직선을 그릴 건데 이 2번 직선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예요? 2,1이에요. 그럼 2,1이면 여기 점을 찍으면 얘가 2하고 얘가 1 이렇게 해서 요 점일 거야. 그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2, 4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면 얘가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날 때와 이렇게 지날 때 여기 사이만 된다면 반드시 여기를 만나겠죠. 맞아 안 맞아? 이해 가니? 그럼 다시 이 직선은 요 점을 지날 때와 요 점을 지날 때 요 사이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무조건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겠죠. 그럼 2, 4분면이겠지. 이해 가니?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 여러분들 이제 꼭 명심을 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얘들아? 여기 좌표가 0,4죠? 여기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4,0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이 0,4를 지날 때와 이 직선이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의 M을 각각 구하세요. 그럼 이 경우에 M을 구하면 당연히 어떻게 구할 수 있어? 0,4를 뭐 하시면 돼? 대입을 시키면 되겠지. 이해 가니? 여기다 선생님이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선생님이 4를 넣었어요. 그럼 그때 M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걸 선생님이 이거를 점 이걸 선생님이 이걸 A라고 할게. 이걸 내가 점 B라고 할게요. 그럼 점 A를 지날 때 A를 지날 때 M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요거지 요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0 넣고 4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M 넘어가니까 3, 마이너스 2m이 3,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b를 지날 때요. b를 지날 때. 그때 m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어, 그때 m 구해? 그럼 마사 콤마 0이잖아. 그럼 대입을 하세요. 이번에 여기다 얼마?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놓고 여기다 이제 0을 넣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m. 넘어가니까 마일 M은 얼마야? 6분의 1이 되는 거야. 양수 6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지? 그 답에서 이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럼 답을 어떻게 쓰느냐? 이 M은 당연히 둘 중에 큰 거는 얘잖아. 이거 이쁜데 얘를 쓰시면 되고,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쓰시면 되겠지. 그 얘보단 크고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주의할 게 있어.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거야. 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쳐보자. 그러면 N이 6분의 1일 때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만났지. 이 직선과 여기서 만났지. 이 축에 있는 건 사분면이야 아니야? 봐봐, 벌써 지금 이상한 맹구 소리 내잖아 지금 너희들. 주의사항이 뭐냐? 잘 들어. 봐봐. 축은 사분면이 아니에요. 축은 사분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 위에 있는 점은 사분면이 아니고 여기다 등호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그럼 내가 등호가 들어가는 문제도 풀어줄 거야. 잘 봐. 그럼 얘가 답이 n이 이거고 범위 이거니까 여기가 알파 값, 이게 베타 값이겠지.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모아냈어. 곱하랬다고. 곱하시면 되잖아. 약분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2번 답이 되는 거야. 아까 문제랑 뭐가 틀려졌냐면, 아까는 지금 2, 4분면에서 만나는 4분면에서 만나는 범위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선분과 만나는 거야. 선분과 만나는 거야. 어? 그래? 자, 그럼 또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려볼게. 자, 봤더니 그러니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2,4야. 그럼 2,4 여기 전부 찍고, 자, 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곰마 마이너스 1, 이쯤 되겠죠?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컸어. 그럼 이게 금이 뭐야? 여기가 선분 A, 선분 B 되는 거지. 요거, 요거 선분과 만나면 돼. 자, 그러면 요 직선이 저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제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정리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네? 묶어야죠. 이쁘게 정리를 하시면. 자, 해볼게. 자, 3 y는 다 넘겨. 마이너스 얼마? mx 플러스 얼마? 5m 더하기 얼마? 3이죠. 됐죠? 맞아. 그럼 다시 3y는 이 묶죠 선생님이. 그 마이너스 m이 되고 가로치고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더하기 얼마? 3이 되는 거야. 다시 정리. 그 y는 얼마가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얼마? 3분의 m 가로치고 x 마이너스 5 더하기 얼마? 3이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 얘들아?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m이 기울기야.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5,3을 지나는 거예요. 빈칸 3개 보이지? 그럼 5,3을 찍어. 5,4이면 대충 한 이쯤 되겠죠. 여기 5, 3이면 2층이니까 2층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점을 내가 P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잖아. 근데 얘가 이 선분과 만나야 돼.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이렇게 지날 때와 이렇게 지날 때 여기 사이면 만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하니? 그러면 얘가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보자고. 구해볼게요. 몇 콤마 몇이에요 여러분들? 2,3이니까 대입. 네? 아, 4. 여기 대입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이야. 자, 한번 얘 대입할게요. 2,4를 대입을 하시면 2,4를 대입을 하시면 얼마니? 여기가 4. 2 넣었어. 2 넣으면 얼마야? 마삼? 마삼 마삼 약분 M이죠. 그럼 M 더하기 얼마? 3이 되면서 M값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1 나오죠? 되었어. 왜 M이 1이지? 아직 안 되는데? 음수 넣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 2 넣었죠? 마삼 여기 4지? 어? 아이고, 요거 1이구나. 그지? 어, sorry. 요거 1이야. 요거 1이죠? 약간 아닌데? 오케이.
됐죠? 다시 쓸게요. 어떻게 다시 쓰면? 4 해놓고 요거 하면은 이거 에너지 더하기 얼마? 아니야 뭐 한 거야 내 지금 뭐야 2 맞죠? 2면 얼마야? 마 3 M 이거 3하는 거 맞잖아 맞잖아 아니야? 아 맞죠? 어 됐죠? 어 맞아 아 이게 M이 기울기가 아니지 착각했어 이게 기울기지? 어 쏘리 그럼 얼마야? M이? M 얼마? 요때 M은 3이에요 다시 요거 마이너스 1,1을 넣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럼 마이너스 얼마? 1 넣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6 약분하니까 2 2M 그럼 1이지 넘어가 M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M값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요거 4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답을 쓸 거야 답 어떻게 쓰면 돼? 답만 하시면 되죠? 이 M은 일단 범위 얘기했으니까 큰 거 써주시고 작은 거 써주시면 돼 그런데 얘는 선분이야 그럼 이 점이랑 갈 때도 닿는 거지 만난 거지 그럼 이때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는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거 등호 들어가는 것이고 실수액값 범위 물어봤으니까 마일과 3, 4이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3번 답이 되겠죠 자 이제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4번면에서 만나는 건 범위 답 쓸 때 등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축에 만나는 안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지? 선분은 그 점에서 만나는 것도 들어가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문제 꼭 답 쓸 때 비교하라고 서술에 잘 틀리더란 말이야 등호가 넣고 안 넣고 잘 크니까 그렇지? 이제 2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약간 생각하는 문제 합법형 문제 기억력 비교 중에서 맞는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실제로 보기 세 개를 다 풀란 얘기야 다 풀어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직선 두 개를 보고 각각을 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재료 준비부터 하자 첫 번째 직선 L1과 L2가 우리가 봤을 때 보기 좋은 형태가 아니지 그럼 정리부터 해놓는 거야 이 상태를 보지 마시라고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Y는 X 더하기 2네요 됐고 정리하자 이렇게 넘어갈 거야 여기 넘어가면서 쓰실 거야 그럼 Y는 쓰면 돼 이왕이면 또 M으로 묶겠죠 선생님이 그지? 그러니까 X-1이고 더하기 2가 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1콤마 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옆에 좀 재료를 좀 정리를 좀 해놓고 그래서 보는 거야 기억 우연의 일치로 기억 공짜로 하나 얻었죠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됐고 자 니은 N이-1이라고 한다면 뽑을게요 여기가 -1이래 예를 들어서 니은만 보는 거야 니은만 얘가 -1이면 생각해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니 서로 수직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죠? 기울기끼리 곱해서 -1이면 되지 얘가 -1이야 여기가 1이니까 당연히 곱해서 -1하냐 수직 맞잖아 맞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봐도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지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제일 쉽잖아 됐죠? 하나씩 보는 거야 ㄷ 이번에 L1과 L2가 어디서 2, 4분면에서 만나냐 물어봤어요 어? 그럼 어떻게 돼?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일단 등호 안 들어가지 그건 맞아 근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똑같이 풀었던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2, 4분면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해 가셨어?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확인을 해 보시면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전부 다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챙겨주시면 돼요 자 25번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여러분들도 이거를 또 까먹으셨을까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내가 지금 그리는 건 정삼각형에 대한 예언이야 그래도 맨날 얘기했잖아 한 변의 길이가 이제 A야 그때 높이를 구하는 방법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려줘 공식 높이 공식은 뭐였어?
2분의 루트 3 a구요. 널리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중간 때 배웠기 때문에 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셨지?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배웠죠? 자, 이제 갑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점이 이렇게 1,3이라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어떤 직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대요.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뭐야? y는 x-1이에요. 됐지? 구퉁이에다가 써놓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쓴과 즉시 그날 배운 공식이 그날 외우는 거야. 자, y는 x-1이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위에, 이 직선 위에 두 점 BC가 있대요. 그럼 찍을게요. 두 점 BC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어. 그랬더니 뭐가 됐느냐, 이 A와 B와 C를 이렇게 이었더니 얘가 정삼각형이 됐다 얘기야.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아, 그래? 야, 그럼 어떻게 하지?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이런 얘기야. 그때 이 점과 이 직선 가지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당연히 뭐를 거야 정상적인 거야? 여기서 뭘 거야 되지? 두 글자로 얘기해? 수선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수선은, 이 수선은 곧 뭐가 될까 얘들아? 점과 누구의 거리가 될까요? 직선의 거리가 되겠죠. 이 A라는 점과 이 직선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이해 갔지? 즉 거리 D공식을 써먹는 거야. 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선생님 거리 D를 써주시면, 자, 항상 세팅 루트 해놓고 절대값 쳐놓고 이제 숫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좀 공식이 넣기 애매하니까 x 빼기 y 빼기 1등 0이라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3 정리해서 주시면 얼마 들어가요? 1 더하기 얼마? 1. 이거 제곱? 1. 제곱? 1. 곱해서 1. 곱해서 마 3. 상수함 C 마 1. 됐죠?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얼마냐 여러분은? 루트 2분의 3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얘가 당연히 어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방금 배웠던 요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루트 2분의 3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유리화를 시킬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다 했잖아 얘들아. 봐봐, 2분의 루트 3a가 요거 나왔어. 그럼 2 똑같이 날려버려. 맞아? 그럼 루트 3a가 3 루트 2잖아. 아,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3 루트 2가 되겠지. 따라와. 그럼 어떻게 되냐, 유리화 시키니까 3분의 3 루트 6이니까 정답은 루트 6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정도로 이 정삼각형 공식 모를 높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만의 문제가 나온 거니까. 되었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 높이가 정삼각형의 높이가 점과 직선의 거리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됐지? 그때 이 공식 써먹으시면 됩니다. 됐어? 이거는 뭐 쉬운 게 너무 바쁘냐? 몇 번이죠? 27번 갑시다. 27번. 선생님, 어떤 직선이 또 하나 있네요. 있는데 얘가 n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a를 지난다 라는 말 계속 나오지? 그럼 우리 첫 번째 뭘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 m으로 정리를 해야죠. m이 있는 것과 m이 없는 애들로 정리. 정리 잘 합시다. m부터 한번 집중해. m에 집중하세요. 이거 보도가 불러가. ex 집중해. ex 한툼은 끝이야. 나 더하기 얼마? 3y 그 다음 더하기 얼마? 1. 됐죠? m 없는 거 다 집어넣읍시다. 몇 x?
4x 더하기 얼마? 5y 더하기 얼마? 3 됐죠? 그럼 얘가 이제 m의 관계 없이 항상 좌변 우변이 0 나와야 되니까 아 선생님 얘가 0이에요 아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무슨 짓을 하셔야 돼? 당연히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 얼마? 4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3 됐죠? 연립번 형식으로 풀라는 소리고 이거 풀면 x값 y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나오겠죠? 뭐 계산하면 지금 얼마 나올 거예요? 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얼마야? 그냥 없으니까 그냥 빨리 마이너스 2, 이게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1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점 A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 1이 된 거야 자,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제 이 점과 누구? 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는 거죠 그럼 거리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28번 볼게요 자 직선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얘가 요 직선에 평행하고 2,1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방정식의 y대편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할 거야 이 직선 이 직선을 구할 거야 이 직선이 어때?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기울기가 얼마야? 얼마야 기울기? 얼마? 4분의 3이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점 어디를 지난다고 문제 나왔어? 어? 아니구나. 이것도 뭐야? 거리가 뭐야? 거리. 누구하고의 거리? 2,1하고의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니? 1이라고 그랬어요. 됐죠? 앞으로 해보자. 선생님, 기울기가 4분의 3밖에 모르니까요. 선생님, 이 직선 애를 이렇게 잡을게요. y는 얼마? 4분의 3x 더하기 얼마? k 이렇게 놓을게요. 됐죠? 그런데 얘하고 점, 누구? a가 얼마예요? 2,1이라고 칠게요. 얘하고 거리 구할 거야. 그럼 보기 좋게, 아, 분모식이 짜증나. 양쪽 4 곱하면 되죠, 뭐. 4 곱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x 마이너스 4y, 그다음 더하기 4k가 되겠죠. 4배 곱한 거니까. 이거는 0이고 이거랑 얘랑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거리 뒤에 합시다. 거리 뒤에 하시면 루트 절대값 하시고 얼마야? 여기 얼마? 25가 되겠죠? 9, 16 얼마? 6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 4K죠. 그럼 이 값이 1이 나와야 돼. 문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분수가 1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를 푸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거 정리하면 절대값 4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 분모는 5가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잠깐만 일단 한쪽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졌겠다고 했어 선생님이. 선생님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제곱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4K 더하기 2는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써주시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플러스일 때 한 번은 마이너스 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답을 두 개를 써주시면 4K는 플러스일 때니까 3이 될 것이고 그때 K2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이고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일 때는 4K 얼마야?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때 K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7 될 거야. 맞지? 그럼 K 두 개 나왔고 문제 뭐 했어? K가 두 개라고 나오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K가 여러분들 뭐죠? 이 K가 뭘 의미하지? 대응? 그렇죠. 얘가 Y절편이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 Y절편이 양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당연히 얘는 과감하게 버리셔야죠. 얘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어려운 거 일도 없어. 그지?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리를. 근데 이제 옛날에 뭐 이런 짱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실제 있었던 일.
여기 X축 Y축이야. 맞아요? 여기가 직선 L1, L2. 정말 힘든 일이야.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이제 원점 0이겠죠. 문제가 이제 나왔어. 이제 그림도 얘가 다 친구가, 이 친구가 그렸어요. 그래서 답을 쓰는 거야. 그럼 L1과 직선 L2의 거리를 구하라. 보기가 좀 다섯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 친구가 아주 멋있게, 멋있게 6이라고 딱 썼어요. 아유, 거리 6. 틀렸죠? 그렇게 보이죠? 아니야? 너희들은 실수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 않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거리라는 건 반드시 이 수직 거리가 거리야. 이건 거리 아니라고요. 제발 좀 부탁하지만 실수하지 마세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림 착각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이거 안 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두 직선 나왔을 때 거리 구하는 방법. 둘 중에 멀쩡한 직선을 찾아. 멀쩡하게 생긴 거. 뭐야? 얘가 좀 멀쩡하지? 그럼 이 멀쩡한 직선이 지나는 점을 하나를 뽑아. 점 한 개를 찾아. 그 점을 이왕이면 어떤 점을 찾는 게 좋을까, 얘들아? 굉장히 쉬운 점이라고 내가 수업 중에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맞죠? 되게 쉬운 점. 그럼 뭐 있을까? X에다가 뭐 대입할까? 그냥 0을 넣어. 0 넣으면 제일 쉽잖아. 그럼 Y가 얼마야? Y가 마이너스 2 아니야? 그지? 쉬운 점만 찾았지.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봐.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평행한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게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나는 아무 점을 찾았어. 아무거나 뽑았어. 그럼 얘하고 이거 거리 구하면 되지. 이 직선하고. 그지? 그럼 내가 찾은 점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럼 이 점하고 상대편 직선과의 거리를 해야지. 어떤 미친놈의 새끼가 여기서 점을 놓고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를 맞았어요. 삽질하는 거지. 아, 시험지에는 그런 얘기가? 점을 뽑았으면 상대편 직선과의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알겠어? 그럼 이제 별거 없죠? 오케이? 됐어요? 자, 갑니다. 이거 정리 지금 안 됐죠? 이 직선과 이 원점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래? 그럼 정리가 아직 이쁘게 안 돼 있어. 이거 정리 좀, 요 직선 정리 좀 할게요, 선생님이. 정리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리할까요? 당연히 정리를. 러 K 더하기 2를 X. K를 묻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왜?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지?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나 얼마야, 여기 해놓고. Y. K-1Y. 됐죠? 이제 K 없는 거, 아니, K 없는 거, 이제 XY 없는 거 진행할 거야? 계산하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지. 그럼 얘하고 원점이야. 원점. 그럼 얘하고 얘하고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거리 공식 알잖아. 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제곱 쓰시고 요거 제곱 써서 더할 거 아니야. 맞아? 맞지? 그럼 얘 합병 0이지. 0이지. 그럼 얘 뭐야? 마이너스 2이지. 됐어. 자, 친구 집중해봐. 잘 봐. 이 거리가 뭐가 돼야 된대니? 이 거리가 최대가 돼야 돼. 자, 그럼 잘 봐. 어떻게 풀어야 돼? 잘 봐. 너희들 여기 숫자가 4가 있어요. 1이야. 자, 숫자가 4가 있어. 여기 4가 있어. 잘 봐. 2야. 여기가 4야. 분자는 계속 숫자 그대로 4야. X가 점점 커지면, 분모가 점점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맞죠? 내가 이걸 왜 설명했을까요? 아니, 돌아오세요. 이게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분모가 어떨수록? 그렇죠. 분모가 작을수록. 분모가 가장 모일 때, 최소일 때 전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들아 잘 들어, 루트 얘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안에가 가장 작으면 루트가 작아지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럼 뭐 찾으면 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가장 모이면 돼. 최소 이럴 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차 함수처럼 푸는 거야. 어떻게? 불러봐. 2 k 제곱이 이제 다 전개시킨 거야. 이거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맞니?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2지. 됐어요? 자, 질문할게.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어디로 볼록이야, 얘들아? 어디로 볼록이니? 안으로 볼록이지. y좌표는 얼마야? y좌표는 얼마야? 2잖아.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맞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2가 답이 되는 거지. 잘 들어. 주워 주워. 답을 써야 돼 이제. 그럼 이 2가 어디 값이야? 루트 속이야. 분자 분모가 아니야. 루트 속의 값이 제일 작을 때가 2야. 그러면 루트 2란 얘기지. 대만 이해 맞어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루트 2분의 2가 된다는 얘기지. 루트 2분의 2. 그 답은 얼마야? 루트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교과서에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선생님 최대값 구하는데 왜 분명히 이게 왜 최소값이에요? 라고 또 질문 따졌을 거야. 생각 좀 하라고.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선 두 개가 나오고 각을 뭐 하는 거예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라고 그랬지? 자, 우리 메모해야죠. 자, 같은 말이야. 자, 두 직선이 뭐하는 이루는 각을 뭐하는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나 뭐가 같은 말이죠? 두 직선으로부터 근데 알텐데 같은 거리의 그죠? 같은 거리에 뭐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의 점들의 좌취나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지? 이거 같은 문제예요. 얘기했잖아. 김대현 기억이 안 나나? 얘들아 봐봐. 직선이 이럴 때 두 개가 있잖아. 그럼 L1, L2 잘 봐. 그러면 잘 봐. 먼저 두 번째로 보세요. 이 두 직선이 같은 거리의 점이야. 그러면 이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다고 쳐봐요. 이제 아하고 앉았다. 그 있잖아. 그 거리도 수직거릴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점표가 존재할 거 아니냐고,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런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많잖아요. 그걸 쭉 이으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만 있어? 아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이 직선을 구하는 것이라, 또는, 여기는 요 삼각형 두 개를 보세요. 이 직각 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죠? 그럼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어때요? 같죠? 그럼 이 각을 이등분하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얘가 같은 문제란 말이야. 같은 문제. 다른 표현 같은 문제. 풀이 완전 똑같은.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 이걸 하시는 거야? 두 직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P를 잡아요. P를 잡고 이 P를 X와 XY라고 잡으세요. 이 P의 좌표를 해놓고 여기서의 거리를 구하세요. D1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세요. D2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D1과 D2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간다 얘들아 이 점 P X,Y 나왔으니까 됐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루트, 불러, 절대값, 루트, 불러, 절대값,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꼬라지가.
그지? 그럼 쓰면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4예요. 더하기 이거 1이에요. 이거 1이에요. 더하기 4예요. 그럼 뭐 똑같지? 그럼 아무 의미 없어. 그럼 분장할게. 자, 아까 점이 뭐였어? P가. X, Y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랑 2의 곱하니 몇 X? 2X 더하기 Y 숫자 1. 맞냐? 또 해. 얼마? X 마이너스 2Y 숫자 2. 됐잖아요. 그럼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이 같은 거잖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둘 다 괄호로 바꿔라. 그러면서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래서 얘가 2X 더하기 Y 더하기 1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 됐죠? 한 번은 플러스일 때 정리, 한 번은 마이너스일 때 정리. 그럼 답이 몇 개 나온다고 해서 항상 답이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항상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뿔마가 나오기 때문에. 아셨어? 허수형각이야? 틀리면 안 돼?